오늘은 이제 오제이 심슨 그 이야기 아시죠? 재판. 예. 실제 오제이 심슨이 전 와이프인 이혼한 상태였어요. 엑스와이프인 니콜 브라운 심슨을 살해하고 그 같이 도날드인 골드먼을 같이 살해한 사건입니다. 예. 제가 이 사주를 보기 전에는 진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아들이 죽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아들이 죽였을 수도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했습니다. 예. 그냥 스토리상 그게 납득도 되니까. 근데 사주를 보고 실제 어떤 건지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간단히 저는 오제이 심슨이 그래도 재판에 이기게 된 결과가 뭐 진짜 운이 좋았죠. 예. 돈도 많았고, 사실은 돈도 많았고 그것도 한몫했죠. 거기다가 그 LA 폭동이 이 재판하기 한 2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도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백인 사회에서 이제 흑인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좀큰 사건이기도 했으니까. LA 폭동 사건은 저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예,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어렸음에도 그 LA 폭동이 막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실제로 LA 폭동이 약 6일 정도밖에 안 일어났대요. 저는 막 한달 일어난 것 같은데 실제 기간은 되게 짧았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폭동이 일어난 계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억눌렸던 것 같아요. 흑인들이 많이 좀 힘들었겠죠. 예, 그런 차별도 많이 당하고, 실제로 오제이 심슨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보면은 흑인으로서 차별받았던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흑인들이 폭발을 했죠. 그리고 한인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봤다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대요. 뭐 경찰 병력이 뭐 비버리 힐즈나 이런 쪽으로 갔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인들이 좀 문제였대요. 네. 그 진짜 한인의 회장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거 제 견해가 아니에요. 실제 한인의 회장님이 방송에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왜냐면 이제 한인 1세대들이 이제 힘들게 일어나면서 되게 인색했대요, 뭔가. 네. 흑인들한테도 되게 많이 무시하고 많이 인색하게 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좀 주타겟을 한인들한테 좀 잡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봤을 때도 한 가게만 피해를 전혀 안 받았대요. 그 이유가 어떤 흑인이 오히려 보호해줬대요. 그 한인 가게를. 그 이유가 그 한인 그 상점 주인이 정말 흑인한테 되게 잘해주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흑인들이 나서서 보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게를. 그러니까 정말 예, 항상 좀 그래도 최대한 착하게는 살아야 된다. 예. 제가 편법은 일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그건 또 착하게 사는 거랑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오제이 심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게. 예. 왜냐면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에 LA 폭동이 일어난 계기에서의 사건도 실제 배심원들이 거의 다 백인이었어요. 근데 오제이 심슨 사건은 그때를 의식해가지고 흑인이 더 다수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LA 폭동이 제가 선두에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제이 심슨은 정말로 운이 좋게도 배심원들이 거의 대부분 흑인이었다. 예. 그렇게 나왔어요. 그 대신 좀더 흑인 여성들을 조금 더 예, 검사 측에서는 좀 했죠. 그래도 여성. 왜냐면, 어쨌든, 전 와이프가 살해당한 거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 따라주기 전에, 저도 건너 건너 들었는데 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후원금도 많이 내서 공원도 조성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버터링님, 흑인 9명, 백인 3명? 그러고선 나중에 되게 많이 또 교체가 돼요. 예. 이게 딱 처음에 정해진 인원이 있었는데 많이 교체를 시킵니다, 일부러. 검사가 좀질것 같으니까 또막 교체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최종은 흑이 나오면 백인 3명이군요. 예.
그럴 정도로 일단은, 예, 압도적으로 이렇게 흑인이 일단은 많은 인원을 좀 뽑았죠. 일단 사주를 한번 볼게요. 오제이 심슨보다 마샤 클락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샤 클락이 그 검사예요. 예, 메인 검사입니다. 여성이고요.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년 8월 31일 생이고, 계사년 경신월 갑인일주. 차력법이 계사년 신유월 신묘일주. 오, 차력법이 신묘일주예요. 사주 되게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 예, 검사 될 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사주 좋은 사주고요. 근데 역시나 절지가 있어서 그런지, 검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으로 했죠. 예, 작가로 전향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작가로서도 되게 성공할 수 있는 사주예요. 예, 글 되게 잘 쓰는 사주입니다. 되게 잘 전직했어요, 전직을. 예. 아무튼 사주 되게 좋아요. 근데 왜, 뭐, 진 이유는 뭐이 사람이 질 수도 있죠. 검사가 백중은 아니고. 실제로 이 사건을 맡기 전에 20개를 이제 검사를 했는데, 사건을 했는데, 20개 중에 19개를 승소한 대단한 검사입니다. 예. 네. 대단한 검사예요. 와. 그럴 만해요. 제가 봐도 사주에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고, 저는 여기서 이 재판에서 패배한 거는 실제로 마샤의 능력이 떨어져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네. 마샤의 능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좀더 앞에 이야기랑 같이 해볼까요? 이분은 그 은퇴하고 나서 검사를 은퇴하고 나와서 오제이 심슨 사건 책으로 진짜 크게 부자가 됐다라는 결과가 있죠. 예. 그럴 만해요. 예. 그리고 작가로서도 계속 활동하고 있고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제이 심슨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볼까요? 예. 오제이 심슨 47년 7월 9일 생이고요. 사주 본원이 정해년 정묘월 기축일주고 차력법이 정해년 무신월 을해일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좀 재밌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여러분들은 이 오제이 심슨이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우발적인 살인이었을 거잖아요. 우발적인 살인. 우발적인 살인인데, 그 뒤를 생각을 안 했는지 이 사람은.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겁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그쵸. 그 감옥을 간다는 거에 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사주가 좀 그럴 수 있는 사주예요. 예. 네. 원래 겁이 좀 많은 사주입니다. 겁이 좀 많은 사주고, 실제로 사주가 사실 그렇게 좋은 사주 아니에요. 예. 네.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실제로 오제이 심슨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슈퍼볼을 안 봐서, 그 슈퍼볼에서 진짜 거의 완전 탑스타고, 그 다음에 방송인으로도 거의 탑을 찍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유명인. 예. 네. 근데도 역시나 사주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또 이제 사주를 잘 모르는 살인이신 분들은, 그 오제이 심슨 사주가 살인하는 사주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사주에서도 반드시 살인하는 사주란 건 없어요. 예, 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만 명확하면. 내가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으면은 살인할 수 있어요. 네.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중요한 게, 아까 XY프 사주랑 바람핀 남자 사주에서 더 강하게 나와요. 이 바람핀 사주. 스토리를 들으면 딱알수 있습니다. 네. 일단, 니콜 브라운 심슨이고요. 예. 1959년 5월 19일생입니다. 사주 본원이 기해년 기사월 신축일주고요. 차력법이 기해년 경우월 정축일주. 예. 그리고 로날드린 골드먼 사주입니다. 이게 바람 핀 사람, 바람 아니지. 그러니까요. 이제
이제 오제이 심슨이랑 헤어지고 이제 니콜 브라운이 만난 사람, 만난 남자고요. 이 로널드린 골드만 사주가 1968년 7월 2일생. 사주 번호는 무신년 무오월 계유일주. 차력법이 무신년 김이월 정유일주입니다. 네. 이 남자가 핵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은 진짜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오제이와 니콜 사주만 가지고 아니면 그 둘의 관계에서 너무 초점이 박혀 있었던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핵입니다. 같이 살해당한. 왜냐면요, 이 남자 사주를 먼저 풀게요. 로널드린 골드먼 사주를. 이 사람은 엄청 바람둥이에요. 그냥 카사노바 사주입니다. 네. 실제로 니콜보다 나이가 9살이 연하예요. 니콜보다도 나 9살이 연하. 그리고 카사노바의 되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여자한테도 잘해요, 이 사주는. 잘생겼고. 그리고 완전 진짜 성격도 완전 바람둥이. 그리고 돈 보고 뭔가 여자한테 접근하는 유형이거든요, 이 남자가. 여자 능력 보고. 그랬을 때 어찌됐든 니콜이 이혼하면서 심슨한테 받았나요? 제가 그런 스토리까지는 모르지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만나면서 제 생각에는 심슨이랑 조우한 것 같아요. 아, 많이 받았나요? 아, 그쵸. 미국은 많이 주니까. 그러면서 골드먼이랑 뭐 어떤 심슨과의 그런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살해하기 전에 둘이 들어오는 거를 뭐 만났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서 만났는데 제 생각에는 먼저 골드먼과 트러블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심슨과. 트러블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골드먼이 먼저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주는 니콜을 뺏기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근데 심슨은 계속 뭐 니콜을 원래 사랑하고 원래 이 사주가 좀 질척대는 사주예요. 심슨 사주가. 좀 질척대는 사주라고요. 이혼은 어떤 부분에서 이혼은 했긴 했지만 아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니콜한테. 아직 계속. 근데도 이제 이 골드먼이랑 붙어 댕기니까 되게 많이 질투심을 받은 상태에서 뭐이 사람이 말투가 좋진 않았겠죠. 골드먼의 말투가. 그러면서 살해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리는 니콜까지도 같이 죽인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사주가, 이 남자가 버터링님, 결과적으로 니콜과 골드먼은 친구 사이였던 걸로 공식화되었는데 사주적으로 그건 아닌 거네. 에이,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네버. 예. 절대. 예, 영원히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 100% 보장 가능.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일단은 이 골드먼 사주는 일단 여자면요. 진짜 다 잠자리 상대로 보는 거예요, 이 사주는. 여자는 잠자리 상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친구라도 해도 말은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니까 100% 잤을 거야. 자고 아니면 진짜 작정을 했어요. 이 사주가. 이 골드먼 사주는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근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 처덕을 진짜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돈만 보고 하니까 여자. 그리고 뭐 잠자리에서도 열심히 하고 막 진짜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러블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제이 심슨이랑 뭐 어떤 그런 얘기나 뭐 여러 가지 스토리에서. 네. 왜냐면 그 오제이 심슨이 무죄가 나온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해 동기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도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살해 동기가 없었다. 나는 니콜을 아직 사랑하는데 왜 살해했을까? 그걸 되게 많이 좀 어필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이거 살해 동기가 이 상황을 사주 보니까 좀 충분해요. 이 골드먼 사주가 100% 말실수하는 유형입니다. 예, 막 차분해가지고 막 되게 똑똑하고 막 이런 유형이 아니에요. 예, 그냥 날라리 같고 바람둥이기 때문에 오제이 심슨이 열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예. 거의 뭐 20살 넘게 차이 나거든요, 오제이랑은 심슨이랑. 그러니까 더안 좋게 봤겠죠. 네. 만약에 니콜이
남자가 있어도 막뭐 중후하고 본인 나이랑 비슷한 남자였으면 오제이가 그렇게 반응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날티나고 이런 남자니까 반응을 좀 격하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100%그 날에 그 날만 오제이와 골드먼이 처음 보진 않았을 거예요. 오제이와 골드먼이. 분명히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좀몇번 마주치고 이런 식으로 좀 관계가 형성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를 좀 마음적으로 뭐 우발적인 것도 있었지만 뭐 어떤 뭐 일부 반은 우발이고 발은 준비하고 뭐 이랬겠죠. 예. 김유민님, 전부인까지 죽인 건 목격자라 죽인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말리면서 죽였을 수 있죠. 이, 오제이가 체구도 크고 근육질이라 골드먼을 막 압박하면서 쉽게 그랬잖아요. 그럼 누군가 말려야 되는데 니콜이 아마 말리면서 같이 죽이게 된걸 거예요. 아마 막 그냥 목격자니까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질투의 눈먼 치정살인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왜냐면 미국은 총도 좀 쉽게 하는데 좀 칼이 좀 억한 감정을 풀면서 죽이기 딱 좋잖아요. 아, M님도 얘기했는데 초신성 이야기했던 나이 많은 아이돌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저도 궁금했는데 골드먼의 여자 관계는 초신성 윤학과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에요. 윤학보다 이사주가 더 날라리에요. 예. 윤학은 일반인 느낌이 안 난다 그랬죠. 이사주는 일반인 느낌 안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날라리고, 예. 그냥 별로입니다. 그래서 더 오제이가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너무나 그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예. 있길 나쁜 놈인가요? 아, 근데 뭐, 그걸 무조건 또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또 너무나 폄하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토리에서 딱 죽인 걸로 보여져요. 아들이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아들이. 예. 실제로 그 오제이가 부성애가 강한 사주는 맞아요. 그렇지만 생각해봐요. 거꾸로 아들이 죽였는데 죽이고서 아빠가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이? 그렇지 않죠. 예. 근데 그 아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오제이가 죽였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 아무리 그래도 힘이 이렇게 두 명을 생각보다 그렇게 죽이기 쉽지 않아요. 정말로 오제이 정도 괴력 있고 이런 사람이나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것도 칼로. 예. 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오제이가 죽였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장갑 있잖아요. 장갑이나 여러 가지 좀 증거가 많이 훼손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경찰이 그냥 좀 훼손한 것 같아요. 검사도 좀 어떻게 좀 대충 뭐 했겠죠. 예, 그냥 이거를 약간 편법 써가지고 얘를 그냥 기소해가지고, 감옥에 넣자. 유명인이니까 우리가 파워가 검사에 힘을 보여주자. 약간 이런 알력 싸움도 있었겠죠. 그게 제일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죽여놓고 안 죽였다고 하는 뻔뻔함도 사주에 나오나요? 근데 이게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 미국이랑 우리나라 문화랑 동일하게 보시면 안 돼요. 미국은 무조건 안 죽였다라고 해야 됩니다, 미국은. 법정에서. 그거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걸 배신죄를 적용하지만,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다시인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벌이 더 강해져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엠니, 오제이가 폭력 남편이었는데, 그러면은 어떤가요? 폭력적이다? 제 생각에는 그냥 니콜과 궁합이 안 맞는 게 되게
더 크다라고 보죠. 이러면 또 욕하겠죠. 또 때린 놈 욕해야 된다. 폭력 남편만 욕해야 된다 그러지만 니콜 사주가 원래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니콜 사주가. 그리고 좋은 사주 아닙니다. 배우자 정축일주에 그렇게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배우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니콜 사주 배우자덕이 없어요. 예. 그럼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도 있죠. 예. 그것 또한. 그러기에는 오재희가 돈도 많고 너무 능력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 스토리상 좀안 맞는 게 있으니까 예. 그게 안 되죠. 그리고 니콜이 그 약간 기본적으로도 좀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가장 크게. 예. 니콜 사주가. 니콜 사주 보면요,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찝찝해요, 니콜 사주 보면. 진짜, 예. 그것도 한몫해요. 되게 찝찝합니다. 그 찝찝하다는 게, 좀 진짜, 귀신씽 사람 같은? 예. 네. 그런 거? 뭔가, 윗대에 뭔가 덕이 나빠 보이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제 생각에는 뭐, 그리면 오제이가 저 새끼 만나지 마! 이랬는데, 니콜이 또 만나가지고 열받았겠죠. 단순히 귀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사주 전체의 성향과 스타일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단순하게 뭐, 그거 가지고 보면 뭐, 사주 보기 쉽죠. 그러니까, 저도 뭐, 오제이가, 아니, 뻔뻔하게, 그렇게 어떻게 자기가 안 죽였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할까, 그걸 특이하게 생각했지만, 미국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오제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든 미국의 법적 문제에서는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버터링이, 니콜이 18살에 웨이트리스로 일하다가 심술 눈에 띄어서 출세한 건데, 사주도 이런 역전이 가능한가요? 사주에서 역전을 못했으니까 이혼했죠. 그리고 살해당하고, 예. 실제로 니콜 사주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되게. 예. MP님 안녕하세요. 근데 스토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니콜이 그래서 뭐 어쨌든 이혼해서 위자료도 많이 받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얘기도 안 맞고. 아니면은 거꾸로 오제이랑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도 안 맞잖아요. 사주가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좀 극단적인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외국인도 사주 적용하는 게 재밌네요. 아니, 똑같죠? 똑같습니다. 외국인도 사람입니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네.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좀,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런 좀 죽는, 이야기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운명적인 스토리가 안 맞으면은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원래 신은. 예, 그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오제이 심슨이 무조건 뭐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사주는 아니에요. 제가 더 의아한 거는 사실 이 사주에 운동선수로 그렇게 대성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그냥 제 생각에는 신체 능력 발이 더큰것 같아요. 예. 사주에 나와 있는 정신적인 거나 스타일은 사실 그렇게 성공하기가 어려운 사주고요. 그래도 이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오제이 심슨은 주변 사람들한테는 좀 친근하게 잘 지내는 사람은 맞아요. 수련님, 심슨은 이런 사건이 있어도 뛰어넘고 그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추후에 뭐 절도해가지고 뭐 십몇 년형 언도 받고 막 그랬는데요. 되게. 뒤에 인생은 계속 다 망가졌습니다, 심슨은. 네.
사뿐사뿐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만나서 운명이 꼬였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니콜 같은 유형은 이 로날드린 골드먼한테 빠져들만 해요. 네, 빠져들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까 뭐 그냥 친구일 리는 없어요. 진짜 니콜도 잠자리 좋아하는 사주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아예 둘이 자는 뭐 어떤 스킨십을 하는 거를 목격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예, OJ가 그래서 열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뭔가 폭발했겠죠. 아무리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도. 왜냐면 OJ 사주는 되게 보수적인 사주예요. 예. 네. 보수적인 사주입니다. 아메리카 스타일이라고 뭐 이혼하고 전 여친의 애인이랑도 뭐 같이 밥 먹고 막 이렇게 하기가 쉬운 사주가 아니에요. 그런 사주도 아니고 아무튼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깨끗하게 제가 종결을 냈습니다. 예. 네. 거기다가 OJ는 또 애인이 있었어요. 또 OJ는. 근데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OJ 사주가 원래 그럴 수 있어요. 헤어지고 나서도 뭐 여자 못 입고 이럴 수 있는 사주예요. 미련 많은 사주입니다. 백인이랑 되게 결혼하고 싶고 백인이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OJ 심슨이. 질척거렸군요. 예,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버터링님, 그럼 OJ가 이상한 놈이네요? 그냥, 제가 봤을 때다 이상해. 다 이상해요. 이세 명이, OJ 심슨, 니콜 브라운 심슨, 로날드린 골드먼 다 이상합니다, 사실. 예. 진짜로 기가 막히게 얽혔어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만 등장 안 해도, 이 사주가 아니더라도 이 사단이 안 나요. 예, 진짜. 니콜 브라운이 하필 바람 피인 사람이 이 골드먼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사단이 안 났을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운명도 이렇게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게 이렇게 인원들이 짜지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확률이 높지 않은데 이렇게 모이기도 힘든데 정말 신기하죠. 엠님, 방송 듣기 전에 이 사주는 이런 사람이구만 했는데 크크 갈 길이 머네요. 그래서 쉽지 않죠. 예. 진짜 이렇게 모이기도 힘들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도 일반인이 살인한 것도 아니고 예. 신기하죠. 이런 유명인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 강호동이 예. 그렇게 누굴 죽인 건데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그리고 심슨이 만약에, 생각해봐요. 심슨이 만약에 죽이고 되게 똑똑한 사람. 심슨 사주는 그렇게 치밀한 사주가 아니에요. 예. 제 생각에는 심슨이 둘을 죽인 다음에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죽이고 나고 생각해 보니까 왠지 무죄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변호사랑 이야기하거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 재판에서의 그렇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버터링님, 검사는 진짜 잘 나가다 이 사건 말고 사건 맞고 재판에서 실수 엄청 한후 패소. 더 이상 사건 못 맡고 그만뒀는데 사주가 좋아서 잘 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절지도 있고, 그냥 그냥 할것 같은데. 그리고 마샤도 이혼했어요. 예. 이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 사주가 좀 이혼 가능성도 높은 사주기도 해요. 네. 뭐 바꾼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뭐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검사보다 작가가 더잘 어울리긴 해요. 작가가 글도 잘 쓰고 진짜 좋은 사주예요. 돈도 잘 벌고 제복도 좋고. 근데 미국에서 검사는 미국도 돈을 많이 못 벌겠죠? 만약에 이 사주가 이 사건 안 맡았으면 그냥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뭘로 가도 좋았을 거예요. 뭘로 가도. 그러니까 이 정도 사주 되면은 결과가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맨날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만약에 마샤 클락이 상담 와가지고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재판을.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주를 만약에 보잖아요. 마샤 것만 보겠죠? 일단은 이 사람이 가져오면은. 아니, 사주가 좋네요.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잘될 거예요라고 난 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도 상담자들은 아니, 저는 만약에 이거 지면은 저는 진짜 망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야.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상담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하나 잘 되면은 다잘 풀릴 것 같고 아니면 아닐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식으로 운명이 흐르지 않아요. 예. 네. 그건 본인 생각이지. 근데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 잘 뭐야 정확히 알려줘야지 이길지 질지 알수 없지. 졌는데도 더잘 되면은 내가 제가 그 어떻게 구분해요? 아니면 이기고 더안 되면은 예. 네. 반대로 예를 들어서 거꾸로 오제이 심슨은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안 됐잖아요, 잘. 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한테도 상담하실 때 그렇게 물어보시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면 좋고 지면 나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제이는 지는 게 낫을까요? 라고 하면 전 지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지는 게 그냥 솔직히 지는 게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유느님 제복이 좋아서 검사 관두고 작가 하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정말로 그것까지도 다 맞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담 전에 제가 막 이거 다 얘기해봐요. 어차피 상담자는 믿지도 않거든요. 마샤한테 생각해봐요, 마샤한테 거꾸로. 이거 재판 맡기 전에 한뭐 2, 3년 전에 제가 너무 잘 봐서, 아, 당신은 작가가 될 거예요, 추후에. 안 믿는다고. 상담자들 와도 안 믿어요, 그런 얘기하면. 예. 아니, 제가 검사인데요? 아니면 마샤가 처음 상담와가지고, 아, 직업이 작가신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사주 보면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마샤는 아닌데요? 저 검사인데요? 차쌤 틀렸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분명히. 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작가가 더 인생 전체에서는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잘 됐고, 지금까지 계속 작가를 했으니까, 예.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먼저 운명을 검증하기 전에 판단을 먼저 하는 거는 되게 좋지 않은 거라고 전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이겨야지, 난 무조건 뒤에도 잘 풀리고 그래요. 막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관념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굉장히 많이 꼬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꼬입니다. 어떤 시험이라든가 뭐에서도 이거 무조건 합격해야지 난잘 풀릴 건데, 아, 떨어져가지고 난 우울해. 스스로가 만드는 거야, 그거를 자꾸.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너무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본인의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참, 인생은 알 수가 없네. 알수 없죠. 아니, 알수 없다는 게 과정을 너무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사주에서 결과, 마샤 사주고 작가 아닌가요? 이것만 나오는 거지. 1부터 100까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 되게끔 만들어지게끔
해달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조만간 뭐 마샤한테 검사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을 맡게 될 텐데 그 일부러 지세요. 이러면 지나요, 일부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과정을 알아도 본인이 따라가질 않아요. 어차피 사람들은. M님, 인생을 파악하는 게 근시안적이면 차센 상담 내용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재판에서 졌는데 왜잘 풀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꾸. 아니, 진짜 그럴 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됩니다. 예. 네. 원래 그 순간은 다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좋은 일들로 더 많이 발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느님 말씀대로 당시엔 그 순간이 세상의 전부 같았을 텐데 진짜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요. 예. 애들은 수능 점수가 정말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전혀 아니잖아 살아보면. 엠님 수업 들으면 저의 좁은 세계관이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이 먼저 자신의 세계관을 막 이렇게 좀 넓혀야 돼요. 생각도 넓히고 사주를 잘 보는 데에는 이게 필요해요. 제가 이 심슨과 이 골드먼, 니콜 사주를 이렇게 이야기를 그리면서 풀었잖아요. 이게 거짓말일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지어낸 거 아니에요? 차쌤이 아니에요. 사주 보면은 그렇게 스토리까지도 어느 정도 나와요. 나옵니다.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과 패턴을 한다는 거에 그게 다 보여요. 전부 다 보이거든요. 뻔해. 진짜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게. 진짜 재밌습니다. 이 사주가 눈에 띄고, 이렇게 스토리가 눈에 띄면요. 정말로 사주 보는 거 되게 재밌어요. 네. 이게 안 띄고, 자꾸 이거 뭐, 귀문관살입니까? 아니면 뭐, 재성이 많아서예요? 식상이 많아서예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사주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네. 푸는 게 아니야, 그거는, 사주를. 아, 사비나님, 뭔가를 판단할 때 너무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부분을 반성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오제이 심슨이, 아, 살인마 사주일 거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뭐, 진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살인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그때 좀만 참았더라면, 아니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마주치지만 않았더라면 하는 게더 크고 많다라는 거죠. 실제 인생에서는. 그러니까, 살인마 사주라는 게, 만약에, 되게 웃긴 게, 그럼 오제이 심슨이, 생각해봐요. 47년 7월 9일 생에, 시까지도 동일한 사람이 존재할 거 아니야, 미국에. 미국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2억 명이 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심슨처럼 뭐 재판받고 있어요, 동시에?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네, 관계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심슨이 이 사람과 결혼해 하필 내가 이혼했던 사람이 딴 남, 이 놈과 하필 연애 이 관계도가 더 문제였다는 거죠.